우리가 이 한빛소프트는 예전에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인데요. 30대 후반에 접어드는데 이 한빛소프트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게 한창 이때 인기가 많았던 게 뭐였냐면 처음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저랑 비슷한 또래 분들이 이제 공감을 좀 하실 겁니다. 스타크래프트가 생기면서 처음에 요게 이제 게임 PC방이 처음에 등장했거든요. PC방. 저 옛날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 PC방 처음 생겼을 때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때 PC방 요금 얼마였냐면 1,500원이었어요. 비싸죠. 지금도 1,500원씩 한 시간에. 근데 이때는 정말 신세계였죠. 신세계. 이 스타크래프트 게임 때문에 그때 거기 이 한빛소프트 공급을 하는 업체.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창 인기를 끌었던 게 디아블로 이런 게임들. 엄청 인기를 끌면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이런 게임들이 이제 얘가 이제 유통을 하는, 유통사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빛소프트가 또 프로게이머에 대한 프로게임단이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에 엄청난 육성을 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럴 때가 이제 이런 주가였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온라인 게임으로 많은 세대가 넘어갔고, 그러면서 또다시 이 기업에 대해서 유통만으로는 힘들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온라인 쇼핑이 또 늘어나면서 이런 중간에 소매상 역할을 했던 기업들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CD를 직접적으로 구입을 많이 안 하잖아요. 뭐, 그냥 다운받아서 한다든지, 또는 뭐, 정액에 대한 월 프로그램 이용료를 낸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요즘도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한빛소프트가 주가가 그 이후로 많이 빠졌는데요. 새로운 게임도 개발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그런 대항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역부족이었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에 또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다시 주가가 지금 현재 빠지고, 요렇게 빠지고 있는 과정인데, 요 기업이, 여기에 주가 추이력을 잠깐 보시면, 앞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여기까지, 이제 하락 파동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25,000원에 사실 지금 1,440원까지 빠진 거니까, 2,500원대를 잠깐 끄어볼까요? 자, 어때요? 2,500원대까지 빠져서 찍고 반등 나왔지만, 또다시 2,500원대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제 투매가 이루어지면서 2,5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지와 저항이 반복되는 봉들이 무엇입니까? 네, 요렇게 좀더 끄어보면 어때요? 이 자리에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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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2,650원대가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오는데 그죠?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조금씩 시세를 붙이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왔어요. 그죠? 그럼 앞에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에서 이런 돌파가 이루어지고 앞에 여기에 대한 돌파가 이 봉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표시를 한번 해본다면 요런 자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지지고 요 밑으로는 좀 쉬어가는 허수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돌파가 이루어져서 조금 올리고 이 고가 권역에 또 거래량이 터져서 또 변수가 생겼고요. 여기서 지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봤죠. 요건 뭐였어요? 그러면 허수라고 했죠. 허수. 아 이거는 정수죠. 여기 길쪽 반등이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허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봐요. 보셨죠? 딱 내려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딱 내려가자마자 팍 튀어버리죠. 이 허수.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봉이 한 개, 두 개, 세 개지만 이게 3개월입니다. 3개월. 생각보다 긴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 빵 튀어버리고, 그 고가가 여기에서 또다시 닫혀져 있는 자리가 형성되는 거고,
요번에 내려오면 이 5,100원대 밑으로 내려오겠죠. 주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반등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요것들이 바닥을 다지면서 2640은 열려 있는 자리죠. 아직. 자, 요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요렇게 땅 지지를 받고 조금씩 이렇게 올리는데 결국 요게 2640, 2650 안 깨진다는 것은 추세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고가 이전 자리, 이 자리, 그러니까 5,100원대까지 아직까지 열려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요런 주가는 결국엔 앞에서, 한번 이런 지지와 저항을 반복했던 이 5,000원짜리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타날 여지가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기업들은 지금, 새로운 신규 산업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게임에 대한 유통산업으로 주가가 꾸준히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것은 신규적인 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서 계속적인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것은 신규 사업에 대한 매출처 다변화 뭐 이런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5,100원대까지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가는 이 자리가 지지가 받고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 밑에 이 자리는 강한 지지라고 판단을 할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